자, 그래서 권성모 쌤 1대1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번 숙제고? 18번째. 18번째 숙제. 오케이. 그래서 통문장 1대1입니다. 통문장의 목표는 당연히 한글을 영어로 말하기입니다. 그 이외에 선생님이 유튜브로 설명했던 내용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똑바로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코로나 기간은 이와 같이 이렇게 수업은 학원에서 와서 하는 것은 최대한 짧게 합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오케이.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오케이, 그래서 tell은 무슨 뜻인데? Tell은 말하는 것. 아, 말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유튜브 똑바로 안 봤단 얘기죠, 그쵸? 그쵸?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겁니까? 텔이 하다신데. 그건 뭐야? 오케이, 선생님 분명히 유튜브에 이런 설명하고 있어요. 하다시 앞에 뭘 붙이면, 투를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요?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네 가지 뜻이 된다 그랬어요. 텔은 여기 텔로 텔 쓰지 뭐. 텔은 말하단데 투텔은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고요? 뭔데? 말하는 것. 말하기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또. 해서 그렇지. 오, 잘 들었네요. 말해서, 뭐해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하다시가 하다시 아닌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그 다음에 이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자, 말하다가 tell이 앞에 to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 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쓰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얘가 무슨 시 됐다, 앞만 길어봤자 뭐 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너 그것을 좋아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예,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To tell stories 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긴게 마치 무슨 시처럼 쓰이고 있다.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이름시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하고 뭐뭐 하기 위한이 다르다 그랬는데 왜 다른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기 위하여 뭐 어디 가야 됐나 봐요. 일찍 일어났다. 이런 말이 있다 치자.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일찍 일어났어? 거기에 가기 위하여. 됐습니까? 뭐 이걸 영어로 하면 I got up early to go there. I got up early. 난 일찍 일어났다. 왜? To go there 하기 위하여. 왜 일찍 일어났어? To go there 하기 위하여. To go there. Go there는 거기에 가다죠. 근데 to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to go there만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to go there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난 뜻을 4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데 문장 속에 넣으면 한 가지 뜻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뭐 이런 문장. It's time to go ther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 자, 그래서 이 뜻으로 바뀌게 to를 붙여서 이 뜻이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 어떤 시가 됐단 얘기입니다. 어떤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그다음 뭐뭐 해서 예를 들어서 넌 벌써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I'm gla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오케이, okay, I'm glad. 내가 어떻다고요? 기쁘대요. 왜? 나는 기쁘다. To meet you 해서 만나서. 너를 만나서 기쁘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기쁘니? To meet you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하고 뭐뭐 해서의 공통점 둘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거는 왜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하는 어떤 시간? 거기 갈 시간, 어떤 시.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내가 이제 6학년 올라가잖아요. 곧 중학생이죠.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이걸 보고 투 부정사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는 투도 종류가 두 가지 있다 했어요. I go to school 할때 이거는 무슨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이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투 뒤에 스쿨이 왔는데 스쿨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투 뒤에 하다시가 온 투하고 투 뒤에 이름씨가 온 투는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다른 애란 말이에요. 어디로? 학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됐습니까?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그래서 write은 무슨 뜻인데? 쓰다인데 to write은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었고 네 가지요. 뭐 쓰는 쓰는 것이랑 것 쓰기 위한 쓰기 위하여 또 쓰기 위한 것입니까? 쓰기 위하여 어떤 쓰기 위한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려면 어떤 쓰기 위한 쓰기 위한 종이 어떤 종이? 쓰기 위한 종이 있습니까? 그거 잘안될 거야. 추워서 그런지. 그 다음 네 번째 뭐? 써서 써서 그 중에 여기는 쓰는 것그 말은 안만 길어봤자 너 그거 좋아해? Do you like it?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하고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그러면이란 뜻이죠? 근데 뭐 그러면이나 그렇다면 똑같으니까. 근데 무슨 뜻도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란 뜻이 있어서요? 되니? 아, 그러면 쏘는 실직이네. 쏘가 난 그래서인 줄 알았는데. 그러기 위해? 와, 그러기 위해란 뜻도 있어? 와, 신기하네. 내가 분명히 then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 then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뜻이 서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뜻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뜻이 될지 결정되는데 세 가지 뜻을 다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 다음번에 또 물어봤을 때 혼납니다. 모르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때.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종류는 달라요. 언제? 아까 전에 그때 내가 너 만났을 때 그때 그런 다음 뭐뭐 이 then이 그런 다음이란 뜻으로 쓰이려면 뭐뭐 하세요 then 뭐뭐 하세요 이릅니다. 뭐뭐 하세요 그런 다음 뭐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 분명히 유튜브에서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얘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해요. 이게 뭐 대신 왔다 그랬더라? 괜히 아까 쓰는 것과 글을 쓰는 것과 글을 읽는 것. 내가 그렇게 설명하던가요? 안 되겠네. 선생님 관둬야 되겠네. 그따구로 설명했더니. 분명히 내가 대니 엄청나게 긴걸 줄여놨다 그랬어. 그래서 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랬어. 이거 대신에 then을 썼다고 그랬어.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대신에 then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if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왔는데 얘 때문에 뜻이 달라집니다. If you like, you like는 넌 좋아하던데 if you like는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 you가 like 한다면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무엇을 to tell and write stories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dream of becoming a writer. 알겠습니까? 알겠다 그랬어. 데니 뭐 드시고 왔다고? 데니 그렇다면 세간에? 아니요, 데니 뭐 드시고 왔다고? If인데 if you 뭐 if you if you 모르네 안 단다네.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가 무슨 뜻이길래?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무엇을 to tell and write story 하는 것을 만약 네가 이야기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dream of becoming writer 해라. 데니 뭐 드시고 왔다고?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y, to를 붙여서 말하다를 말하는 것. 모르네. 뭐 해봤다고요? 시험 있어, 알지? 김다솔. write stories. If you to, 여기 안 보여? 여기 너무 난리 쳤습니까? If you to tell and write stories, 글 쓰는 거 여기 to 생략됐어. to 어차피 앞에 있기 때문에 뭐 대시 왔다고?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게 무슨 뜻인데? 만약 너가 좋아한다면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했어 분명히. becoming은 무슨 뜻인데? becoming은 하는 중인이랑 하는 become의 뜻이 되다니까? 되다랑 되는 중인. 아, 되다도 돼, 되는 얘가? 중인이랑 되는 것? 여기서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돼 있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그것을 꿈꿔봐라 이거 어? 이거 뭐랑 비슷한데 이거 본거 같은데 비슷한 거? 기억이 안 납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JK Rowling liked to do so. J.K. Rowling liked to do so. 뭐, 그쵸? 뭐 이런 얘기 막 했죠? 유튜브에서 그쵸? 얘에 대한 얘기 들은 거좀 들려주세요. like의 과거형이어서 do의 과거형이 비슷한 거. 와, 그렇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거 뭐 대신 왔다고 내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던데, 그치? 그렇게 하는 게뭘 좋아했던 얘기인 거지? 이거 뭐를 이렇게 어떤 긴걸 이렇게 줄였다 그랬어. 이게 뭐 대신 왔어? 뭐 요거까지 할까? 이게 뭐 대신 왔어? 글이 쓰고 말하는 거. 그걸 영어로도 알려줬어요. 유튜브 대충 본 사람 다 이렇게 뽕빨라고 나한테 혼납니다. 방금 네가 했는데. If 대신 왔겠죠.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거를 좋아했다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내라 그랬어. 투두 쏘 대신에 이얘 대신에 원래는 뭐가 왔어야 됐다고 JK 롤링부터 시작해 볼까요?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니까 무슨 뜻인데? JK 롤링이 좋아했다 무엇을 스토리를 tell 하는 것과 write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하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JK Rowling likes 이 대답이 듣고 싶다. 뭐 만들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해서 일로 가잖아. 여섯 가지 투두쏘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 그렇죠. 무엇을 좋아해? 제이 캐롤이 무엇을 좋아했니? 저 그래서 얘는 what? I'm sorry. 아, 그렇죠.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 왜 했을까? What did J.K. 롤링, What did J.K. 롤링? 지금 무슨 뜻을 만들고 있냐? J.K. 롤링이 무엇을 좋아했었습니까?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What did J.K. 롤링? Like 이거 like 속에 did가 들어갔다며. 너 유튜브 뭐 봤어? 근데 지금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도 like 뜨겠냐? 됐습니까? J.K. 롤링이 뭐 좋아했니? What did JK Rowling like? 자, 그럼 이제 묻고 답하는 거할 건데요. 됐습니까? 얘를 원래대로 해서요.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J.K. 롤링이 뭘 좋아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 좋아했다. 이러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뭔데?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JK like? 뭐래? What did J.K. 롤링? Did JK Rowling like? 그랬더니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자 지금 얘 대신에 tell이나 write 같은 걸 넣었죠. tell 무슨 씨 Tell 하다시. write 무슨 씨 하다시요. 그래서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do로 대신할 수가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오케이 she wrote Harry Pott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rote Harry Potter? 오케이 so wrote는 wrot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rote는 write에 did가 들어가서. 네 분명히 write에 did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게 묻겠냐? What did 얘가 왔 돼서 여기 썼고요. 네. 넘어왔고요. What did light 얘가 일로 넘어왔으면 여기에 did가 있으면 그다음 뭐가 보여? What did 얘안 보입니까? she wrote? 아, she light? 하나를 가르쳤는데 아, 지금 or 둘을 light? 모르고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야? 무엇을 그녀가 썼니? 그녀가 뭐 썼니? 해리포터 썼다. 됐습니까? 네. 내가 지금 뭔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어. 과거 시제로 묻고 답하는 걸 하고 있어. 그 중에 하다시 디드가 들어있는 경우. 그래서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did she write? What did she write? 그녀가 뭐 썼니? 그랬더니? She wrote Harry Potter. 됐습니까? 영어 문장의 원리는 뭐가 계속 뭔가 계속 똑같지 않냐? 이제 알 때도 됐어. 계속해서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 and friends. sister가 아니고 sisters겠지. Sisters.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뭐 설명해줬고 여기 뭐 설명해줬고 여기 뭐 설명해줬고 이런 거 설명해줬어. 그래서 얘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 나한테 좀 해줘. 왜는 뭐 이럴 줄 몰랐어? 메카토닉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까먹었어. 아, 그 왜는 어려서요. 내가 여기다 1, 2를 왜 썼어? 두 가지 뜻이 있어. 그게 뭔지 묻고 있잖아. 네. 뭔데 그게?
몰라요? 웬에두게뜨? 네. 어, 맞아야 되겠네. 뜬 거 아니었어요? 네. 언제 또는 뭐뭐 할 때.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언제요? 어, 언제야? 어, 언제야? 여기서 또 역할의 뜻이 이건데 when 이거면 언제야? 할 때. 어? 할 때. 그리고 내가 이런 설명을 해요. when이 어떨 때 언제 란 뜻으로 쓰이고 어떨 때 뭐뭐 할 때가 되는지도 설명했어. 그래서 이래가지고 언제 1대1이 끝나겠냐 그치? 네. 유튜브도 제대로 안 끝냈는데. 오케이. When you are hungry, when are you hungry? 이거 무슨 뜻일까? 너는 무엇을 할 때 배고프니? 아, 무엇? What이 있나 여기에? 너는 When are you hungry? 무슨 뜻이야? 자, 내가 when이 언제 란 뜻이 되려면 when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었어. 어? when이 언제 란 뜻이 되려 그러면 when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묻는 말이 와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when are you hungry는 무슨 뜻이고? 너는 언제 배고프니? 너는 언제 배 언제 해놓고 여기 묻는 말 왔잖아요. 넌 배고프니? 그럼 얘가 할 때가 될 수가 없어. 묻는 말이 왔기 때문에. 그럼 when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이겠어? 너는 네가 배고플 때잖아. 네가 배고플 때 너는 하면 어색해서 한데 너는 배고프다 하고 네가 배고프다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뭐 어떻게 다른데? 너는 배고프다 하고 네가 배고프다는 어떻게 다른지 나한테 얘기해봐. 너는 배고프다 하고 네가 배고프다는 어떤 차이점 있나요? 차이점이 없어요. 없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when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이다? 너는 아 이것도 묻는 말이야? 너는 너는 배고플 때. 근데 이상하잖아. 네가 배고플 때. 너는 배고플 때하고 네가 배고플 때가 똑같다며. 네. 그럼 when you are hungry 네가 배고플 때지. 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해봐. 어, when이 언제랑 뭐뭐 할 때란 뜻이 있는데 네. when이 언제란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뒤에 묻는 말 있어야 돼요. when이 뭐뭐 할 때가 되려면 이게 묻는 말이면 얘는 묻지 않는 말. 누가 뭐뭐 한다. 너는 배고프다잖아. 이거 네가 배고프다.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앞에 when이 있으면 누가 뭐뭐 할 때가 된다고요. 네. 그 다음 was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거 얘기해 주세요. was에 대해서는 m과 s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she is young은 무슨 뜻인데? 그녀는 근데 she was young은? 그녀는 젊었었다. 그렇죠. 과거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네. 그녀가 젊었었다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합치니까 뭐가 됐다? 그녀가 젊었을 때. 그녀는 하면 어색해. 네. 그녀가로 바꿔주세요. 그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녀는 젊었다고 그녀가 젊었다는 똑같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톨드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텔 속에 그럼 뭐 있단 얘기야? 기드야. 그럼 요거 갖고 놀아보자. 요 부분 가지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She told stories에서 She told stories가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알잖아. 네. 그러면 stori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그래. 무엇을 얘기해, 그녀가 무엇을 얘기해줬습니까? 그녀가 이야기들을 얘기해줬습니다. 이거 What 하자면요. did she stories? 이 대답이 궁금해갖고 what이 돼서 없어졌는데 묻는 말에 다시 나옵니까? 좀비입니까? tell? 그래. What did she tell이 무슨 뜻이야? 그녀가 무엇을 얘기해줬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다? 언제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놀아보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아, 어디에서 얘기해줬는지 물어봅니까? 갑자기? 언제 이야기들 해줬습니까? 그녀가 어렸을 때 얘기해줬어요. 이거 해보자는 얘기죠? 언제가 영어로 뭔지 몰라?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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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겠다? 여기서 did가 빠져나왔으면 tell 나올 거 아니야? When did she tell? 끝이야? Stories. When did she tell stories가 무슨 뜻이야? 언제 그녀가 이야기를 말해줬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when에 대한 대답도 되네. 됐습니까? 뭐뭐 했을 때는 언제라는 질문에 when did she tell stories? When she was young. 젊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nd she wrote them And she walked them down.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댐이 뭐 대신 왔다고 분명히 설명했어. 그치? 뭐 대신 왔는데. If 아, is 대신 왔어. 와, 신기하다. 이거는 하다시고, 이거는 이름씨인데, 하다시 대신에 댐이 옵니까? 이게 이 뜻인데 뭐 대신 왔는데 아, 이 대신 왔어 아, 아 이게 이걸로 보이는구나 아 똑같아 보이지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그럼 해리포터 하나야 여러 개야 요거 빼고 얘네도 자연스럽습니까? 뭐 봤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뭐 춤추고 운동하고 놀았습니까? 아니면 뭐 유튜브 틀어놓고 선생님 설명 틀어놓고 뭐 집에서 뭐 뽀로로 보듯이 아 재밌다 이러고 끝냈습니까? 필기했습니까? 근데 왜 모를까? 보여주기식이었단 말이죠. 진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라니까 애들 다 그래요 뭐. 필기해라 모르는 거 적어라 그러면 The stories she wrote the stories down 그 이야기들을 적어놨을 거 아니야 얘가 뭐 대신 왔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 없다 치고 하는 순간 뭐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did she tell stories? 근데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여기서 뭐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을 잘 몰라. 여기서 did가 빠져나가면 얘가 없어져 버립니까? What? 계속해 내세 번째 얘기하고서 이 얘기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did she Light
이게 더 스토리즈 대신 왔고 이걸 쓰나 댐을 쓰나 똑같고 얘가 what이 돼서 없어지는데 갑자기 여기에 what이 돼서 없어진 스토리즈가 여기 나옵니까? 묻는 말에? 아니 이거 만들어보세. 무엇을 그녀가 저거 두었니를 만들어보래.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여기서 못 빠져나가고 did she 빠져나갔으니까 wrote야? 정신 차려라. 네. 이렇게 물으면 된다고요. 네. 그녀가 뭘 적어뒀습니까? What did she write down? What did she write down? She...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down? 했더니? She... 얘를 원래대로 해서 스토리야? 여러 갠데. 중학교 때 별거 아니야. 그런 거 갖고 딴직으로 아 S 안 써서 틀렸어. 어 S 안 쓰면 틀려. 스토리가 아니고 스토리즈라고 해야 된다고. It이 아니고 them이니까.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아주 짜잘한 거 가지고 괴롭힐 거야. 정신 차려. 너 이제 중학생이야 곧. 네. 어 지금은 4학년 수준이야 네가. 네. 네가 3학년 수준인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힘들었어.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그렇죠. She wrote all the time. 오케이. 계속해서 Now she's a famous writer. She's a famous writer. 됐습니까? 갑자기 무슨 시제로 바뀌었지? 이... She was였으면 무슨 시제로 했으니까 그럼 이건 무슨 시제겠어? 이게 과거를 얘기하는 거면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겠어? 지금. 그럼 지금 시제라고 안 하고 영어는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얘 잠깐 빠지라고 하는 순간 내가 뭘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그렇지. Is 그렇지. She writer? 아, 이 대답이 듣고 싶어. Writer? 아,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가지고 what이 돼서 없었는데 자꾸 너 문장에 자꾸 좀비 만들래. 아니요. 어, 없어지는데 자꾸 등장시킬래. 끝났잖아. 얘가 앞으로 가서 없어졌고 she is를 is she 하면 묻는 말 되네. 그럼 what is she의 뜻은 뭐겠어? 그녀가 뭔데? 그녀는 무엇입니까? What is she? What is she? 직업 묻고 있죠. 그랬더니 대답할 때 what에 대한 대답 유명한 작가 오고 is she는 she is로 원래 묻지 않는 말로 바뀌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What is she? 했더니 She's a famous writer. 됐습니까?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작가를 그만뒀어.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일단 제일 먼저 얘부터 사라져야 될 거고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She was a famous writer. She was a famous writer는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저는 유명한 작가였다. 됐습니까? 네. 과거의 일로 바뀐 거죠. 그만뒀으니까.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역시 온라인으로만 하면 이런 저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다음은 뭐죠? 단어. 단어죠. 단어도 1대1인 거 알죠? 네. 오케이. 오면 아마 네가 오면 이런 게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런 거 비슷한 거. 네. 오늘 시험을 치고 1대1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